네,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예, 2부 예. 방금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취재를 하고 오신 김태현 기자님 모시고 오늘 재판의 주요 내용이고 지금 언론에서 최성애 윤석열과 밥 먹었다 이 조카의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김태현 기자님 이 얘기를요 우리 시사타파 시청자분들, 개그본 시청자분들은요, 두 달 전부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니까요. 그, 두 달 전에 저희가 최종 확인이 안 돼서 기사화를 못 시켰지. 기사화를 네네. 못 시켰지.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두 달 전부터 제가 왜 거기서 어디까지인지도 저희가 추측을 했어요. 그게 네. 13층에 네. 한동훈 검사장의 아니, 네. 그 당시에 시점이 조금 다른데, 송경호 3차장 그 당시 3차장은 송경호 검사장의 그 검사였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밥을 먹었다는 제보들이 막 네. 쏟아졌었죠. 네. 네. 근데 오늘 재판에 나온 이제 최성애 전 총장의 그 외조카, 외조카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지난해 8월에서 9월쯤,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한 그 날짜쯤이죠. 9월 4일. 그러니까 9월 4일이 뭐냐면요. 최성애가 저희가 그때 그대로 다 얘기한 거야. 네. 최성애가 첫 조사 검찰에 출두했을 때 네. 조사가 끝나고 윤석열과 한동훈과 밥을 먹었다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왜냐면 네. 그 인과관계를 좀 확실하게 해야 돼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저는 막 떠들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동양대 직원들은 대부분 동양대에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서울까지 안 올라오고 네. 최성애 총장만 위에 올라왔던 거죠. 서울로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에 이제 자기 측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라는 아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범죄와의 전쟁의 그 멘트로 하면 내가 응? 윤석열이랑 밥도 먹고, 응? 네. 조국이랑도 싸우고, 응? 문재인이랑도 싸우고, 응? 하면서 막 잘 나가는 척한 거예요. 네. 네. 이날 되게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왔는데 보면은 최성애 총장이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 플러스 네. 우동기 교육감 네. 우동기 교육감도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천 대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근데 이날 나온 얘기를 보면은 최성애 총장이 최교일 의원 후임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성애가 공천을 바랬었네. 예, 공천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조카한테 SNS 열심히 하지 마라. 나 앞으로 그 한국당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했고 자기 형네 가게까지 피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성애 총장이 알고 있는 정치 깡패들이 와갖고 한번 가게를 뒤집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김태현 기자님이랑 저랑 이걸 취재를 했었어요. 어디까지 갔었냐면 이걸 봐야 돼요. 최성애의 조카인데 네. 왜 최성애의 조카가 법정에서 최성애가 불리한 증언을 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네. 최성애가 그 사학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돈 되는 거거든요. 매점. 네. 매점도 돈 되는 거를 자기 조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과관계를 쭉 보면은 최성애 총장 일가의 학교죠. 그 그렇죠. 사학이니까. 근데 그 이번에 나온 분은 외조카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혹은 여자 형제의 이제 아들인 건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한테 학교 내 매점 그리고 식당을 운영을 맡겼던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정모 씨한테 그 최측근한테 넘겨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카는 불만이 생긴 거죠. 여태까지 자기한테 네. 돈 되는 사업을 줬는데 느닷없이 정모라는 그 살림을 관장하는 네네네. 동양대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분을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여기 마이크 빠졌어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자금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금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를 쥐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최성애는 조카보다도 걔의 입을 막는 게 더 중요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말실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애 전 총장이 윤석열 총장과 식사를 했다는 부분도,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 부분이 다 요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보도 시점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측근이 얘기를 한 건데, 추석 밥상에 올라가도록 보도를 하게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추측했던 게 지금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점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재판에 나오기 전에 이 조카한테 최성애 총장이 전화를 했었대요. 정경심 교수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가서 제대로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오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학교에서 2012년, 13년도에 조민 조언을 본 직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성애 총장이 함구령을 내렸대요. 재판에 나가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판에 나갔다가 온 직원들을 데리고, 야, 너 오늘 무슨 얘기했어? 이거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 왜 그런 얘기를 해? 하고. 그런 회의와 협박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증인들, 그 직원들, 동양대 직원들이 왜 검찰 말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고 변호인 질문에는 답을 못 했는지도 의문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상적인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한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분과 밥 먹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검학 유착? 검찰과 사학의 유착.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타겟 수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을 잡기 위해서 기획 수사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연합뉴스 기사로 나왔지만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확인이 정확한 왜 그랬을까,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이거를 저희가 파고들고 있었어요. 과연 윤석열은 어디서 최성애와 밥을 먹었나. 그래갖고 저희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윤석열과 최성애가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13층에 한동훈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13층에 올라가서 한동훈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시점이 다르죠. 네,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에는 반부패 부장을 할 때고요. 그렇죠. 송경우 검사가 이제 3차장일 때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한동훈 검사랑 먹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송경우 3차장이 여기에 관련이 있나라는 의심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게 정상적인 거냐. 그런데 더욱더 웃긴 거는 최성의 입에서 나는 문재인과 조국과 싸우고 있다. 네. 아니, 동양대학교 총장이 아니 왜 문재인과 조국과 싸우는지. 그 오늘 검사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더 잘 나가기, 동양대가 잘 나가기 위해선 그 조국한테 잘 보여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가 다시 시점을 돌려서 2019년 9월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공격까지 완전히 쏟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좀 비관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지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추측이 다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총선을 겨냥해서 조국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 대국민 사과하고 하면 그냥 바로 레임덕에 빠뜨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탄핵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성애 총장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줄을 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은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동양대 직원들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전까지는 정경심 교수 우리 편이야, 우리가 지켜야 되라는. 왜냐면 동양대학교 출신의 교수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학교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경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부 회의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을 저희가 지금 특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이후에 갑자기 이제 동양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 직인을 찍어줬을 수도 있는 그 직원들도 갑자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네. 근데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요. 2012년 여름에 봤다고 확실히 증언을 한 거예요. 조민 양을.
검찰과 재판부가 실은 여기서 좀 파고들었어요. 그 2012년, 13년도에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민이 인솔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냐? 조민이 인솔하는 학생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됐냐? 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생 정도의 나이대 애들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그 위증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최성해 총장이 그 검찰과 이제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조카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배를 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저는 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예, 물타기 하지 말라고 재판부가? 예, 증인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물타기라는 말을 해요? 예, 물타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위증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정확히 날짜로 좀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9월 4일 날 밥을 먹었으면 9월 4일일 거예요. 그때 첫 조사고 그렇죠. 두 번째 조사 참고인 조사는 9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조국에 대한 그 공격적인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100만 건에 가까이 한 달 내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9월 4일 최성해 검찰 조사하러 간 날 아마 윤석열을 만났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조사 받고 나오면서 그랬죠. 학자의 양심. 네. 학자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나는 그런 이걸 폭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는 이제 표창장 관련해서 또 의문의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보통 동양대에서는 내부 문서 같은 거를 그 파쇄하는 큰 차량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분쇄를 해서 없애는데 이 동양대학교 상장 대장을 불로 태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불로 태우는 행위를 보지 못했고 이제 얼핏 들었던 거기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날 재판에서 얘기하니까 또 이제 검찰에서는 당황하게 되고 변호인에서는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거는 네. 정치질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을 꺾고 문재인을 꺾으면 내년 4.15 총선은 반드시 미통당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천을 바라했던 정치 행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사실 검찰이 얼마든지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사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거 얼마든지 최성의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협조를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과 조국을 타겟으로 잡고 공격을 하게 되면 본인이 공이 인정됨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조국과 문재인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조국과 문재인과 싸우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동양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학교도 사실 동양대가 가장 수건 사업이 뭐냐면요. 지방대학의 분교를 서울 근교나 수도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게 최성해의 가장 그 수건 사업이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고 근데 매몰차게 조국 장관은 최성해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조국에게 최성해는 좀 앙심이 있었고 그리고 네. 공천을 문재인과 조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공을 세워야 되니까 네. 결국은 조국을 무너뜨리는데 최성해가 표창장 문제로 공을 세웠다. 그럼 내년 당연히 4.15 총선을 앞두고 최성해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가 되고 싶었었던 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그 4월 1일에 이제 최성해 총장이 그 재판에 나왔었는데 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시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랑 몇몇 의원들이 상장 표창장 관련해서 질의를 보낸 날이 이 최성해 총장이 그 김병준 의원이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그 우동기 교육감을 만난 날이랑 같은 날입니다. 8월 27일. 예, 맞습니다. 맞죠. 그날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곽상도가 최성해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후 그리고 김병준과 그 당시에 김병준은 그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우동기 교수는 아마 무슨 심사위원인가 뭔가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공천심사위원인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역위원장인가 네네네. 뭔가. 하여튼 그 지역에. 네. 그래서
곽상도가 8월 27일 날 만나고 뭐 질의서를 보낸 이후에 최교일도 연관돼 있어요, 여기. 네. 최교일 의원의 주선으로 이분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근데 이 그 정말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의문인데 정경심 교수가 몰래 가져와서 컴퓨터로 위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경심 교수가 내가 위조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그 최성애 총장한테 혹은 최성애 총장이 직접 줬거나 아니면 최성애 총장한테 이거 표창장 하나만 발급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바깥으로 안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장상 수상 이력에 대해서 자료를 공문으로 달라고 하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재판에서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도 미통당이 개입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죠. 미통당, 검찰, 최성애 삼각편대로 조국 무너뜨리고 정치 공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사과 받아내고 레임덕 불러일으키고 4.15 총선에서 본인들이 이기면 그 공을 최성애에게 주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하면 이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시점 그리고 인물들만 딱 보면은 거기에 검찰도 포함된 예, 거죠.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윤 총장과 밥을 먹은 거고. 네. 오늘 그러면 정경심 교수님 재판 전체적인 저희가 이거는 이 뉴스 기사를 좀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정경심 교수님 오늘 재판 몇 시간 열린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전 재판은 보통 이제 10시부터 11시 50분, 뭐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전 재판에는 이제 최성애 외조카 이모 씨가 나왔던 거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 오후 재판은 이제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 그 조국 전 장관 쪽에서 일을 했던 김미경 씨가 나왔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그 네네, 인수위 준비할 때. 준비할 때. 네. 예. 그래서 그 김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코링크피라던가 그 당시에 해명했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실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요걸 네, 불렀는데 네. 그 현재 오전 재판 분위기는 그러면 검찰 그러니까 판사가 뭐 좀 그건 증인을 좀 협박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끊어. 그 굉장히 그 판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와요.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좀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정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희가 뭐 요 근래 표창장 위조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을 썼는데 사실 그 방청석에만 앉아 있어도 그 뭐랄까 어떤 마음이 막 조여오는 혹은 막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질 정도예요. 오. 근데 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 검사들과 재판부와 변호사가 같이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물타기 하지 말아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분이랑도 조금 더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있는 걸 기억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물타기를 얘기해버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기억 자기의 기억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했더니 물타기 하지 마라. 네.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그 재판 워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또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법정 외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조국 장관의 SNS를 문제 삼았다고요 검찰이? 네. 아프니까.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언론 보도로 꾸기 문자 혹은 강남 건물주 이럴 때 검찰이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왜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오늘도 이의 제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워딩이 나갔어요. 워딩이 나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반박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법정 외에서 하는 걸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100분 토론에 그 정미경 전 의원인가요? 검찰 출신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장 교수님 예, 그 아들 그 아드님 그 아들분이 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그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어요. 워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근데 이제 와서 그때도 만약에 반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재판부에 지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이런 불만이 나올 필요,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조국 장관님의 변호인 측에서는 네. 오늘 조카의 증언을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오늘 변호인 측 증인입니다. 이 조카가? 네네네. 그러면 변호인 측은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 조민 양을 본 적 있냐? 예, 조민 양을 본 적이 있냐? 그리고 이 재판에 나오기 전에 최성해 전 총장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 그리고 그래요? 최성해 전 총장이 전화를 해서 저 가서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너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이간질하는 내용을. 아, 이간질을 해요? 예, 예. 최성애가? 네.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화 받은 기록까지 줬습니다. 오, 대박이네. 그래서 실물 화상기에 띄워놓고 이날 무슨 얘기했는지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딱 뭐 이간질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간질한 취지가 아니라 이간질 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증인이 조카가? 네. 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여기 법정에 나오기 전에 최성현 총장이 전화를 받은 적 있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정경심 교수가 본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네.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 괜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했다. 네. 아, 참나. 최성혜는 왜, 저희도 최성혜를 고발했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성혜 걔는 왜 조사를 안 할까요? 와... 검찰과 하나예요, 제가 보면.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원 씨랑 조민 씨를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가. 네. 근데 사실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원이, 다른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만 했다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성혜 전 그 총장의 조카일 뿐이지 학교 관계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밖에서 보던 그냥 매점 운영했던 사람이고, 예, 제3자잖아요. 지금은 이제 학교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와서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하러 안 본 거를 봤다고 해갖고 이 사람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니까요. 그건 재판부가 오히려 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현장에 있으면 다 느끼거든요. 왜 저거를 판사가 저렇게 제지하듯이 저렇게 위증죄니 협박죄니 얘기하냐. 이해할 수 없는 네. 판사들의 재판 진행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최성혜 전 총장이 그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딸을 굉장히 이뻐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었죠. 근데 많이 있었죠. 핸드폰 뒤에 사진을 껴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쁘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 삼고 싶다고. 예, 며느리 삼고 싶다고. 이날도 이제 이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최성혜 전 총장과 정경심 교수가 워낙 친해가지고 그리고 최성혜 총장이 너무 이뻐해서 여동생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이 부분도 명확하다. 정경심 교수가 최성혜의 여동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네. 이 부분도 명확히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뭐하러 위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냥 그 직원들 시켜갖고 하나 만들어 오라면 끝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재판 결과 드디어 최성혜, 윤석열 저희가 의혹으로만 제기했던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는 거는요. 검찰 수사해야죠. 네? 진짜 이거는 너무나 기획된 조국 죽이기. 최성의 입으로 조국과 문재인과 싸우고 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조국 장관님이 반격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기사들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어떤 조국 장관님이 이제 또 법적으로 대응할 기사들이 있냐면 과거에 그 기억나세요? 펀드 매니저들을 도피를 네. 정경심 교수가 시켰다. 세계일보 기사예요. 그 재판에서 명확히 확인이 됐었죠. 그 펀드 매니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라요. 그 코링크피 관련자들, 뭐 사모펀드 관련자들. 펀드 관련자들. 예, 사모펀드 관련자들인데 그 조범동 씨 재판에 나와서 이분들이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도피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가족 여행을 간 거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돈도 충분히 있었는데 네. 내가 도피할 생각이었으면은 도망갔다. 근데 가족 여행 끝나고 돌아오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미리 정해져 있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마치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관계자들을 본인이
어떤 혐의점이 있으니까 도피를 종용한 것 같이 썼던 기자들이 바로 세계일보예요. 네. 대가를 치르겠죠. 야, 내가 만약에 조국 장관이었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억울한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 가장 그렇죠. 그 분노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혼자 비를 맞고 참 있었는지. 그 어떤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그 당시 어떤 검사한테 들었는지를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기자들은 취재 안 하고 검사들이 흘려주는 거 네. 받았었으니까 이 기사는 누가 흘려줘서 썼습니다라고 하면 취하해 주겠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네. 정치적으로 검사들이 공작한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도 한 번에 밝혀지고 너무 이게 재밌는 제안이더라고요. 출처를 밝혀라. 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 김태원 기자님 더 취재를 하셔갖고 우리 내일 핵심인 한 주를 정리하는 네. 오아시스. 내일 오아시스에서 정경심 교수님 재판과 최성의 윤석열과 밥 먹었다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일 폭로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 7시인가요? 8시인가요? 7시요. 네. 네, 7시 정치 오아시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